안녕하세요. 웨딩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스팀의 과정 중 맨 앞에 있는 스의 스튜디오보다 먼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드레스 투어. 드레스 투어란 드레스를 화보로, 사진으로 봤을 때 예쁜 거랑 실제로 신부님이 입으셨을 때 예쁜 거랑 다르기에 실제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인데요. 투어의 핵심 포인트는 두 곳에서 세 곳 정도의 느낌이 조금씩 다른 드레스샵들을 몇 개월 전 예약 후 예약한 날에 방문해서 실제로 입어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드레스 착장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말해요. 드레스 투어 언제 가야 하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웨딩 촬영 날짜 기준으로 두 달 정도 전에는 드레스 투어를 가셔야 하고, 인기 있는 드레스 샵의 경우 웨딩 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두 달 이상까지도 드레스 투어 예약이 마감인 곳들이 있어요. 드레스 관련 스케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케줄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안전하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각 스케줄마다의 시간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웨딩 촬영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5일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5월 15일 촬영 날짜 기준으로 두 달 정도 전쯤, 3월 15일쯤에는 드레스 투어를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촬영 날짜 기준 두 달 전쯤 투어 진행을 하심 촬영 가봉 스케줄, 우리가 촬영 드레스를 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가봉 스케줄 예약하시기에 안전하시고요. 1월쯤에는 어느 샵을 투어할지 고민해 보시고 예약이 들어가야 3월에 드레스 투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드레스 투어를 하신 후 결정하신 샵에서 촬영 드레스 가봉을 하게 되고요. 촬영 날짜 1에서 2주 전쯤 드레스 샵을 방문하셔서 촬영 드레스를 고르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촬영이 5월 15일 날 웨딩 촬영이시니까 한 뭐 5월 1일이라던가 뭐 5월 뭐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뭐 5월 뭐 7일, 8일 이때쯤이라던가 이때 촬영 드레스를 고르고 5월 15일 날 웨딩 촬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스케줄이 훅훅 진행이 되죠. SNS가 발달하면서 더 스케줄 예약이 빨라졌어요. 다들 보는 눈들이 비슷하다 보니 내 눈에 예쁘면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기 있는 드레스 샵들은 스케줄 잡기가 전쟁이랍니다. 스케줄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결혼한다 하면 결혼식 전 8개월에서 1년 전에 많이들 준비한다고들 하잖아요. 10월 초 결혼식이다 하시면 1월쯤에는 많이들 준비가 들어가요. 1년 전에도 요즘은 많이들 결혼 준비 들어가시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0월 예식의 경우 3개월 전쯤 촬영을 한다 하는 경우, 7월에는 장마와 더위가 겹쳐서 모두들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에 웨딩 촬영을 날씨 좋을 4월, 5월쯤에 하시겠다 생각하시기에 많이들 이 시기를 선호하세요. 그럼 저 위에 말씀드린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10월 초 예식, 그렇다면 웨딩 촬영 날짜를 예를 들어서 5월 15일 예약, 그러면 3월 15일쯤에는 드레스 투어, 그렇다면 늦어도 1월에는 드레스 샵을 예약해야 하는 거죠. 10월이면 엄청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하고 싶으신 계절, 달도 있고 샵들이 예약제로 진행되다 보니 예약이 마감이 되면 웨딩에 신이 온다 하더라도 그 예약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레스 샵의 경우 신부님이 밖에서 아무 곳에서나 막 입힐 수가 없고 독립된 룸 안에서 머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환복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드레스샵마다 이러한 피팅룸이 2개에서 3개 정도이고요. 결혼 준비를 하시는 신부님들은 몇백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시게 되다 보니 특히나 인기가 많은 샵들은 스케줄이 마감이 되면 예약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의 개념이 아니라 예약제라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 웨딩 일을 해보며 느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특히나 인기 있는 샵들의 경우는 더더욱 가격 상승률이 높죠. 그렇기에
결혼 날짜가 잡혔다, 결혼이 확정됐다 하실 경우 하루라도 빨리 스드메 준비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투어 갈 때쯤 그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 하더라도요, 계약 시점에 다른 가격이 소급 적용되기에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웨딩은요, 일찍 하면 이득이 맞아요. 제일 이득은 스케줄에 쫓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케줄들을 예약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요.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드레스샵인데 스케줄이 없어 예약할 수 없을 때가 사실 가장 슬퍼요. 담당 플래너님이 계시다 하면 신부님께서 드레스 투어 가보고 싶으신 드레스샵을 말씀 주시면 신부님, 신랑님을 대신해서 예약을 도와주실 거예요. 드레스 투어 전에 신부님, 신랑님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도 미리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웨딩 플래너가 결혼 준비를 함께 한다는 것은 스타일링적인 부분들도 도움을 드리지만 결혼 준비에 관한 예약을 대행해드리는 일도 해요.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웨딩 일정 전 업체들 예약을 확인하고 모든 일정 전 신부님, 신랑님들께 예약 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요. 그렇기에 모든 일정 앞에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 써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두 다 웨딩 플래너님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워킹으로 준비하시는 신부님들을 위해 다음 웨딩 수업 때 드레스 투어 체크리스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드레스 투어의 시점에는 신부님이 생각하신 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결혼식 때쯤 완벽해지시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셔요. 차근차근 해내시면 돼요. 끝까지 완주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식 때 최상의 바디 컨디션으로 입장하시는 거예요. 드레스 투어를 위해 먹고 싶은 것 참고 노력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에게는 베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베일이란 이 친구는요, 배려심이 좋은 친구라 신부님의 몸을 좀 더 날씬해 보이도록 해준답니다. 특히나 등살과 팔뚝의 살림들을 가려주는 굉장한 친구랍니다. 그러니 혹여나 드레스 투어 때까지 내가 목표한 몸무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신부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다이어트 제대로 못해서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저 괜찮아요 라고요. 베일 친구의 힘은 정말 위대해요. 신부님의 불안감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아름다운 친구 베일. 하지만 드레스 투어 때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드레스 투어 후 결정한 드레스샵에 다시 가게 되는데요,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주에서 2주 전쯤 촬영 드레스 가봉을 하러 다시 방문해요. 이때 모두들 놀라운 경험을 한답니다. 분명 투어 때 나는 괜찮았었는데 왜 촬영 드레스 가봉 때 나는 안 괜찮지? 촬영 드레스 가봉 때는요, 우리의 친구 베일님을 안 해요. 베일 없이 드레스만 입고 나오세요. 그 이유는 스튜디오 앨범을 봐보시면 웨딩 촬영 때 베일 씬이 하나도 없는 웨딩 스튜디오도 있고요, 있어야 한두 컷 정도 베일 씬이 있는 웨딩 스튜디오도 있고요, 베일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결혼식 때는 베일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촬영 때는 베일을 거의 안 써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와 촬영 가봉 다른 점은요, 드레스 투어 때는 풍성 드레스 안에 패치라고 풍성 드레스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속치마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더 드레스가 빵실하게 살아 보이고 스커트 쉐입이 더 살아 보이죠. 촬영 가봉 때는 패치를 안 입어요. 그 이유는 패치에는 와이어가 있어요. 드레스 스커트 모양을 잡아줄 수 있도록요. 서 있을 땐 패치 입은 게 예쁘거든요. 근데 대부분 촬영은 앉는 씬들이 많아요. 그럼 앉았을 때 그 와이어링이 다 티가 나고요, 치마가 내추럴하게 쉐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붕 떠 있어요. 서 있을 땐 패치 입은 게 예쁘다며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결혼식 땐 서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스 스커트의 쉐입을 패치로 좀 더 빵실하게 잡아주는 게 이쁘지만 촬영 때 서서 찍을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헬퍼 이모님의 존재감이 여기서 빛나요. 이모님께서 풍성 드레스를 패치 입은 것처럼 예쁘게 만져주셔요. 촬영 때 없어서는 안 될 진짜 감사한 분이셔요. 드레스 투어를 시작으로 스드메의 모든 일정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드레스 투어를 시작으로 신부님, 신랑님들께서 진짜 우리 결혼하는구나를 실감하신다고 하셔요. 상견례 웨딩홀까지는 우리가 결혼을 하나? 이런 느낌이라면 드레스 투어 때 드레스를 입어보시는 날에는 아, 우리가 진짜 결혼하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으시대요. 제 신부님들은 결혼식하고 나서도 이날이 너무 행복했다며 공주놀이 또 하고 싶으시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참 행복한 과정들이구나. 좀 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함께 해야겠다 생각해요. 아, 드레스 투어 때 체크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눈으로 찬찬히 드레스 투어 때 봐보세요. 넥선이 어떠할 때 내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지, 허리 절개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는지, 소재감은 어떤 걸 피해야 내가 좀 더 내 나이대로 보이는지, 팔의 기장감은 어느 정도일 때 팔이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지, 화려한 드레스가 내 얼굴을 더욱 예쁘게 보여주는지, 깨끗한 드레스가 내 얼굴을 더욱 예쁘게 보여주는지 등, 드레스 투어는 드레스 샵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의 장점이 살고 나의 단점을 줄여주는 웨딩 드레스 스타일에 고민해보는 시간이랍니다. 드레스 투어를 해보면 내 체형에 좀 더 착 잘 맞는 패턴을 가진 샵이 보이고요. 내 피부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소재를 잘 쓰는 샵이 보여요. 아, 드레스 투어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정 촬영 드레스 가봉이라고 지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셔도요. 이때 다양한 드레스들을 입어보시기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체크하실 수 있답니다. 드레스 투어는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 아니고 나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드레스 샵을 고르는 날이에요. 아까 10월 초 예식인 분 3월에 드레스 투어 하시면 그때 드레스 고르셨다 해도 봄 신상들 계속 나올 거고요. 여름 신상들도 가을 신상들도 계속 더 예쁜 드레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에 드레스 투어를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기셔도 돼요. 나에게 딱 어울리는 하나를 찾으러 드레스 투어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 입을 때 예쁜지, 어떤 스타일을 피하면 더 장점이 사는지, 또 어떤 샵의 드레스 스타일이 나의 얼굴을 더욱 예쁘게 보여주는지 등을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신부님을 관찰해 보세요. 모두들 자기만의 장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단점에요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장점들을 찾아내는 시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드레스 투어예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나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너무도 예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하세요. 그렇기에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드레스 투어 날 예쁘실 겁니다. 하루하루 이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 투어를 막 가야 하는 신부님들이시라면 수고하세요. 더 예뻐지실 거랍니다. 이제 이뻐질 거예요. 오늘도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 끝까지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수업은요, 드레스 투어 갈 때 유의사항, 주의사항들을 Q&A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